오늘은 유비로 강화에서 시작해서 군소 4개 먹고 송건 먹고 유장 먹고 조절은 하나 먹고 건영까지 먹어서 맹액도 하나 먹었는데 문제는 여놈이 지금 반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국으로 해가지고 무술대 이렇게 차려고 해요. 무술대의 조건은 무술대가 가상으로 설정되면서 4개 이상의 국가가 있고 각 장수가 2명 이상의 장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네한테 장수만 2명 얻게 하면은 하는 만사 형통이죠.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잠깐. 그냥 자동부터 철까? 자동 털어도 어차피 여기 애들 엄청 올 거거든요. 오히려 더 많아질 텐데. 자동도 털죠.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나이스. 진영은 지금 아직도 어머리야. 털러가죠. 11만 명 대 17만. 한 뚝배기 하실래요? 빵빵. 오, 이건 봉시 있다. 와, 대박. 서왕을 업한 다음 맞죠. 허죠. 허죠. 안 죽었죠? 그럼 이제 대제팟으로 풍시 제발 풍시. 아씨 진짜 안 주죠. 자, 갑니다. 관우 좋은 그러고 얘도 내는 지금 진영이 아주 꾸리 안 똥이죠. 그러면 장인으로 대사자 지금 병력 별로 없죠. 감염 한번 뚫어보죠. 어? 이거 어렵습니다. 장료 이 새끼 씨. 아무튼 뭐 잡았네요. 이게 혼란이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인데 어린 짐이 있어서 마초나 얘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 한번 써볼까요? 자, 쐈고 황충도 쏘고 더 써야 되는데 쓸만한 애가 없네. 장비 말곤 관우가 지금 못 움직이니까 기사가 없네. 아, 마초가 못 잡을 텐데 한번 해보자. 잡아라. 아유 흑악 한숨 돌리는 거죠. 물론 난사가 아쉽긴 하지만 어린진. 자, 일단 영영 종료하고 애들 막 돌리고 못하죠. 자, 이건 수신인데 구행이 있네. 그럼 구행은 얘로 잡아야죠. 마초는 좀 애껴두고 나이스. 계속 봐. 아, 하필은 수진이. 아, 아, 구행 어찌. 아,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맹달도 지금 구행이네. 또 올 것 같은데? 냅두죠, 그럼. 안 오네.
주치는 꾸진 것밖에 없으니까 바로 가서 뚜껑 펼 수 있게끔 관우군요. 나이스 혼란 노래 멍청하게 만들고 황충도 가서 활 쏘고 나이스 크리티컬 그리고 장녀 퇴사자 퇴사자 가고 맞추는 계략으로 격려 한번 해주고요. 자 그런 거 훈련을 또 안 했네. 아, 저런 남자는 또 실수를 했네요. 저놈을 바로 죽이면은 도망갈 테니까 일로 보내고 맞추는 병사 좀 수리 좀 하게 하고 장녀로 보내고 자 회복되고 저발 화시 걸렸는데 안 걸렸죠? 이거 뭐야 이거 또 하시네. 아 이번에 걸렸다. 씨 큰일 났다. 와 관우한테 지금 일격. 와씨 와 관우 이거 매우 위험한데 지금. 퇴사자가 치고 관우 그냥 잡히게 냅둘까? 상관없긴 한데 정상. 와 근데 진짜 안 단다 제가. 퇴직팟 화시 제발 걸려라. 와 이거 도망가겠네 이거. 뒤로 빼고 좋지 태각했죠. 저 입구 안 맞게 애들 다 쫄아서 도망가죠. 맹날 후행이네 얘도. 그래도 비싼데 원시가 없으니까 필요 없고 크리티컬 떴고 자 관우 계획 수척 회복시키고 장녀랑 대직팟 장녀가 가서 좀 막 뚜껑 패고 세고 아이고 씨 아쉽네. 그래서 애를 진격시키고요. 그냥 줄줄이 소리지죠 지금. 얘는 이제 죽을 거예요. 우행. 계속 봐서 잡을 수 있으려나? 나이스 크리티컬. 아, 뭐 다시. 자, 어린진 있죠? 얘 잡아볼 만하죠. 사자가 슬슬 빠지고 여기는 지금 가도 택도 없는데 쭉쭉 가고요. 사자가 쭉쭉 가고 일기 걸고 오 받아준다 멍청아. 다행히도 마차가 격렬했기 때문이죠. 나이스 컴온 베이비 어린진 제발 좀 들어가 봐야. 맞췄는데 지뢰 낮아가지고 공식이 남긴 한데 오오오 이걸 맞았어? 이거 뭐야 이거 맞출 짐이 진짜 어이가 없는데? 오 나이스 뭐야 이거. 야 이거 아니지 그래도 체력 없는데 어이가 없다.
마초가 멍청하기도 하지만 씨. 와 너무한데 이거? 와 마초 아줌마 마초 씨. 사랑의 금마초인데 그래도 씨. 새끼가 죽었어. 아 어린짐 하나 먹으려다가 지금 이거 난리 났잖아요 지금 씨. 아 나 진짜 이거 눈이 그나마 차라리 재갈량이 됐으면 천병거라가지고 화시 못하겠는데. 자 이동공격 안 도망갔거든요 지금. 장비 야 진짜 완전 망가지네 맞죠? 돌아왔는데 얼굴 나이스요. 와 이거 안 되는데. 와 또 맞춰야? 맞춰도 되게 부비네 근데. 어린짐 먹으려다가 지금 어린이 두 개나 남았는데 얘만 해봐야겠네. 아 죽을 텐데 이러면. 돈이 가장 쓰나 말리게. 마초가 기사가 되긴 한데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아이고 참 될 것 같은데 그죠. 전면 못 가고 장류 싸우자고. 어? 이건 잘하면? 되겠는데? 아, 마초야. 아 진짜 마초 쓰레 같은 새끼 저거. 오 나이스 구행진. 이 한 판에 지금 대적팟은 다 얻었네. 이제 다음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쓸 수 있겠네. 원시도 있으니까 그냥 화시랑 난사로 해가지고 끼부려도 되고 빨리 죽이자 그냥. 자 대사자 앞으로 땡기고 강력도 땡기고 불이 문제거든요. 그쪽 땡기고 없어졌다. 아, 나.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치면 되는 거죠 이제. 어린이는 다 있고 웬만하면. 어차피 둘 중 하나. 자 일단 빨리 또. 자 뒤로 살짝 돌아가서. 팔 던지면서 허저 같은 경우는 싸워야 되고 감명도 싸워야 되고. 분명히 나 허저는 솔직히 이제 많이 커서 필요 없긴 한데 17,000까지는 좀 좋죠. 장료 돌격 많이 잡았죠? 요술 아니야 치료하죠 치료 요술하죠 걸려 블랙 내려가고요. 캬 좋죠. 그냥 내릴 수 있네. 안 걸렸고 슬슬 조져봐야죠. 허전만 해도 다음 턴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장비도 낫긴 한데. 그래도 장비